안녕하세요. 솔잎농원입니다. 오늘 드디어 비닐하우스에 비닐을 씌우는 날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 꼭대기에 비닐을 씌우기 전에 반드시 이 비닐을 먼저 씌워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와서 세 군데를 이제 이 비닐을 씌워놨고요. 여기 한 군데가 남았는데 이 비닐을 혼자서 진짜 주름 하나 있게 빵빵 있게 읍게 말고 있게 빵빵하게 혼자서 후다닥 씌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 것도 그럼, 상당히 있네. 뒤에 것도 상당히 주름 있어. 아유, 이건 급해서 그러는 거고. 그전에 잘하더니 왜 이 모양으로 했어. 날씨 지금 봐봐. 지금 비닐로 씌우려고 그랬는데 지금 눈이 오는데 안 급하게 생겼어? 자, 빨리 와봐. 일로 와. 자, 혼자서 씌우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비닐을 이렇게 잘라놨죠. 자, 이렇게 잡고요. 일단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중간에 물어줍니다. 중간에 대충 약간 한 판에 이렇게 펴서 중간에 하나 물어줍니다. 중간에 임시로 하나 물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살짝 당겨서 한 판에 이렇게 당겨서요. 또 끝쪽에 임시로 물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반대쪽에 오셔서 여기도 살짝 당겨서 끝부분을 임시로 물어줍니다. 임시로. 그러면은 이 위에 부분에 중간하고 양 끝에 임시로 살짝 물려 있잖아요. 그럼 그리고 내려와요. 내려오고 이제 이쪽에 한 중간 정도에서 한판하게 펴줍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판판하다. 어머, 왜 이래? 비닐이 안 맞네. 이거 잘못 잘랐나 봐. 맞아. 자, 이렇게 하면 대충 판판하게 펴줍니다. 펴주고 여기도 이거 비닐이 한참 잘못됐네. 비닐이가 펴서 짧지만 않으면 돼요. 봐봐. 여기도요 대충 판판하게 해서 중간에 하나 물어줍니다. 중간에 하나 물어주고 밑에 쪽에도 하나 물어주고 살짝 당겨서 약간 위쪽에도 그러지. 살짝 한번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를 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맨 앞쪽으로 와서 비닐을 딱 봤을 때요 판판할 정도로다가 딱 해면 판판하다 라고 했을 때 이 스프링을 위에 딱 맞추고 이제 가운데를 물어줍니다. 가운데를 물었죠. 어머, 큰일 났어 누나. 12시까지 왔는데. 자, 여기까지 이렇게 중간 부분에 이 중간 부분에요 딱 대충 쉬고. 비가 오니 큰일 났네. 이거 눈이 온다고. 이거 대충 이렇게 딱 펴서 중간 부분을 한번 물어줍니다. 자, 중간 부분 물었죠. 자, 그리고 이제 체결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비닐을 살짝 당겨서 옆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45도 위로 당겨야 됩니다. 당기면서 위로 힘을 줘야 비닐이 빵빵하게 울지 않고 잘 체결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자, 한쪽은 체결을 했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오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고
일단 이 비닐을 중간에다가 대주고요. 중간 부분을 당겨줍니다. 당겨줘. 자, 당겼어요. 중간 부분에 울지 않게. 따로 잘라서 넣고 또 물어주고요. 자, 그러면 옆에는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시로 물어놓은 윗부분을 풀어줍니다. 자, 풀었고요. 그냥 가위쪽을 풀어주고요. 이것도 이제 비닐이 살짝 물어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 부분부터 해야 된다. 중간 부분부터. 중간에 보호필름 안 해? 어? 보호필름. 어? 보호필름. 보호필름은 비닐로 한 번 더 지나갈 거니까 그때 해주면 돼. 아. 자, 이따가 위에 비닐을 덮을 건데요. 그때 지나가니까 그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비닐을 줘. 눈 오대. 뭐? 눈 오는데 어떻게 비닐을 치냐? 아, 이 정도면 괜찮아. 12시까지 온대잖아. 자기 혼자 할 거라며. 자, 이것도 45도 방향으로다가 위쪽으로 당겨, 대각으로다가 당기면서 체결을 해줍니다. 더 당겨. 더. 뿍 소리 날 때까지. 어? 뿍 소리 날 때까지 당겨. 안 돼. 자, 이렇게 자, 이렇게요. 밑에 부분은 흙이나 뭐 조리개 같은 걸로 나중에 한 번씩만 집어주면 되고요. 혼자서 이 측면 비닐을 이렇게 주름 하나씩 빵빵하게 씌우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고 빨리 눈 오기 전에 위에 비닐을 씌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자기야, 우리 비닐을 씌우는 날마다 맨날 바람 불거나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아니요, 오늘은 바람은 정말 잔다. 바람은 잔데 눈이 오잖아. 눈이 고요하게 오네. 너무 좋아. 자, 이런 날씨에 비닐을 씌우면 안 됩니다. 저도 비닐을 씌우고 싶지 않지만 일단 시작했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비닐을 씌워보겠습니다. 아, 몰라가니까 너무 좋네. 이게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와? 거기 서 있어. 자, 이렇게 이제 아우 비닐을 당기다가 힘 다 빠져요. 자, 제가 어떻게 해야 이제 이게 비닐을 혼자서 쉽게 씌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과연. 아, 벌써 힘드네. 어떻게 해야 혼자서 후다닥 씌울 수 있는지 또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거기다 걸친다고? 자기야. 왜? 저거 좀. 그 사이에다가 껴. 어디 사이에다? 파이프 여기. 이거 꺼? 아, 끄지 말고. 자, 여기 사이에다가 껴, 이거. 이거? 어? 여기다? 자, 여기 하우스로 보시면 이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 파이프에다가 쫙 이 비닐을 걸쳐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걸쳐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우스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닐을 당길 때 맨 바닥에 늘어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높은 데 다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쉽게 당길 수가 있어요. 힘이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걸쳐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뭐지? 여기? 아, 거기.
나오고 보이죠? 일단 여기 앞에만 잠깐 설치를 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면은요 바늘을 걸쳐놨기 때문에 이 비닐과 땅바닥에 있을 때 강제로 당기는 것보다 쉽게 당겨지죠. 자 이렇게 지금 파이프 하나만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비닐을 보시면은요 여기 파란 점이 있잖아요. 점. 이게 비닐하우스 폭이 딱 중간에 센터 부분입니다. 센터 부분을 이 가로대에 맞추어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밑에 쪽에서는. 자, 이 중앙 부분을 여기 동그란 부분을 가로대에 맞춥니다. 벗고자 놓지. 아 잠깐만 볼게. 자 임시로 이 센터를 맞춰서 임시로 몇 군데를 물어주고 바로 이 하우스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쫙 봐봐. 그러니까 받침대로 비닐을 중간에 띄워놨기 때문에요 이 반대쪽에서 손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저 받침대를 하지 않고 저 비닐과 바닥에 있는 거를 이 반대쪽으로 끌기란 불가능하겠죠. 진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바닥에 내려와서 너무 당겨. 반대편도 보면서 당겨야지. 아이고. 자 이렇게 한쪽에서 이 정도 당겨주고요.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반대쪽으로. 어.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당겨주고요. 이 파이프를 한번 내리고. 바람이 안 불어서 좋구만. 아주 자기야 비닐을 씌우는 거 되게 쉽게 해지. 야 이 자기야 이 방법을 이 잔머리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겠어. 그지? 안나지 없이 바람도 안 불고 좋아. 바람이 불든 안 불든 어? 이 방법은 진짜 획기적이잖아. 어? 이 파이프가 없으면 이 반대쪽에서 어떻게 당겨. 당기다 비닐 다 찢어지고 헐크가 와도 못 당깁니다. 귀여워. 잘났어. 자, 물도 또 있긴 했고 반대쪽에 와서 네. 아니, 너무 쉽게 띄우는 것 같아? 띄우는 것 같아? 아, 어. 여기 땡겨, 이쪽에 이제. 여기. 저 막대기를요 안 해놓고 씌우다가 기껏해서 이렇게 당겼는데 바람으로서 쭉 내려가면 진짜 환장하죠. 그치? 그치.
자기야! 그만 좀 잘라줘라. 밥상 뭐 쳐줘! 아이씨. 빨리! 혼자 쳐. 아, 잘했어, 진짜로. 야, 진짜. 진짜 빨리 씌운 거야. 획기적이지? 어제 생각하는 거야, 이거? 쓰담쓰담. 어제 생각한 거냐고. 아니야, 옛날부터 했었어. 거짓말 하지 마! 아니야, 옛날. 아니요! 어저께 분명히 그랬어. 생각났다고. 자, 이렇게요. 이 비닐에 이제 현장에 비닐을 덮어놨는데요. 맨 밑에 라운드에서 이제 라운드의 중간중간 스프링으로 물어주고 센터를 잡아서요. 그리고 위에 쪽에 올라와서 이 파란 점이 가운데로 오는 정도 센터를 맞춰서 한 50m 정도는 저기 한번 끝에 물어주고 쫙 당겨요. 위에서 비닐씨꺼 당겨서 비닐씨로 몇 군데만 물어주면 거의 한 50m 정도는 약간 팽팽하게 씌울 수 있고요. 자, 측면을 가기 전에 이 중앙 부분 센터를 다시 한번 봐줘야 됩니다. 위로 쭉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자, 봐봐. 파란 점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고. 응. 그죠? 응. 쭉 내려갈게요. 내려가다 보니까 센터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럴 때는 살짝 가죠. 됐어? 예. 됐어? 어. 됐어. 여기도. 여기도 당겨. 더. 더? 어. 좀 더! 됐어? 아니,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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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더! 좀 더! 됐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센터가 안 맞으면 살짝살짝 당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측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비닐을 하우스랑 센터로 쫙 맞춰줬고요.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비닐하우스 꼭대기에서 왼쪽 측면입니다. 이제 측면 고정 작업을 하는 방식은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이 틀리니까요. 이 점도 이제 주의하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아래쪽으로 여기 노란 거 보이죠? 중간 정도. 그 부분으로 가서 이제 비닐 고정을 시작을 합니다. 자, 왼쪽 측면 중앙 부분으로 왔고요. 자, 한번 비춰줘봐. 위, 아래. 자,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중간 부분에, 여기, 패드 같죠? 패드. 패드 부분에, 반반하게 해서, 임시로 한번 물어준다, 임시로. 약간 빤빤하게 임시로 한번 물어주고. 자, 물어줬어요. 그리고 또 한 잠깐 올라가서 자, 여기도 한 10m에서 15m 위로 올라와서 한 군데 임시로 고정을 해주고요. 또 한 칸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윗부분으로 한 10에서 15m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물어줬고요. 예, 이런 방식으로 아랫부분도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꺼봐. 자, 이렇게 이제 비닐하우스 위에서 봤을 때 왼쪽은 이 스프링으로 중간중간 이제 고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반대쪽에는 또 방식이 틀립니다. 자, 그럼 반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지친다고? 자, 지금 여기는 하우스 아니고요. 이쪽에는 이제 하우스 위에서 봤을 때 왼쪽, 여기는 오른쪽입니다. 자, 왼쪽은 이제 여기에 헤드 스프링을 이용해서 군데군데 물어 놓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이쪽에는 반대쪽에는 이제 헤드 스프링으로 이 비닐을 임시로 물어 놨잖아요. 그럼 이쪽에 와서는 이 클립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이걸 물어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클립을 이용을 해서 이 개폐기를 먼저 물어줍니다. 개폐기를 물어줬고요. 개폐기도 이제 어떻게 물어주느냐면은 이 하우스 중간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고 중간에 와서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면 비닐을 씌워놨는데 이제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씩 밀리다 보면 이 끝쪽에서는 엄청 주름이 집니다. 자, 근데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름이 쫙 퍼지다가 나중엔 끝에 가서 사라지네. 자,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리개를 조일 때는요, 이렇게 최대한 빵빵하게 약간 들린 상태에서 해주고요. 조리개를 묶을 때는 여기 이 활대에다가 맞춰서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감겨 올라가면서 활대 부분이 비닐과 찢어지기 때문에 꼭 중간 정도에 조리개를, 아니 클립을 물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딱 가운데다 하면 되겠네. 자, 가운데다 해놓은 거야. 아,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이 개폐기를 만약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할 때 일자로 쫙 맞아야지 이쁘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쁘지, 그래야지. 그렇지. 근데 이제 하우스가 짧으면 그냥 딱 눈대중으로 했는데 하우스가 길면 이제 이 가로대를 측면 개폐기를 갖다가 클립을 잘못 물으면요, 이제 하우스가 쭉 올라갔다가 밑에는 내려가고 막 들쑥날쑥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 이런 방법도 있다 라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가 아까 파이프를 맞춰서 잘라온 건데요, 여기 밑에 파이프에 딱 댔을 때 여기 지나가는 파이프에 딱 중간 정도에 오게 잘라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대충 비닐을 판판하게 핀 다음에 딱 중간 정도에 왔다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하나를 물어주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도 똑같이 물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 한 칸 걸르고 한 두 칸째 와서 이렇게 비닐을 좀 대충 펴준 상태에서 한번 대줘보고, 아, 좀 위로 올라와야 되겠네. 그럼 조금 올려서 한번, 아, 이거 안 돼. 한번 물어주고요. 또 중간 부분에 이렇게 한 번씩 물어주잖아요. 그럼 이 가로대가 일자로만 쫙 돼 있으면 이제 하우스가 100m든 200m든 측면 개폐를 했을 때 일자로 쫙 정확히 맞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거 해고, 이쪽 다 해고 또 다시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이제 밑으로 한번 위로 한번 해가지고요, 이 클립을 이제 개폐기 파이프에 다 물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 중간부터 비닐을 고정을 하는데요, 아래쪽으로 고정을 하면서 내려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살짝 한번 물어주고요. 이제 혼자서 할 경우에는 이제 계속 물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끄고 내려갑니다.
자, 둘이서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혼자서 할 때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딱 내려와서 한 20m 가까이 내려와서 살짝 고정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기야, 얘 봐, 얘. 뭘 봐? 얘가 끝까지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야. 자, 철사가 이 보필름을 잡고 있는 동안에 집사람이 커피를 닫아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기야, 커피 잘 먹었어? 자기가 할 일을 얘가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우스 위쪽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오른쪽은 이 개폐기하고 비닐 고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또 넘어가야 돼, 자기야. 자, 이제는 이제 이 비닐하우스에서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오른쪽입니다. 맨 처음에 여기에 패드에 이렇게 비닐을 군데군데 임시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은 이제 아래와 위에 부분 다 고정을 했죠. 이제 임시로 고정을 한 스프링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해주고요. 반대쪽에는 지금 비닐을 완전히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반대쪽에서 또 여기가 아닌 여기 밑에부터 저는 이제 고정을 합니다. 자, 지금 위에 부분은 다 했고요. 밑에 부분 여기 조금 남았습니다. 자, 자기야, 비닐로가 잘 씌워졌나 한번 봐봐. 뭐가 조금 남았어? 요, 아니, 밑에 부분. 아. 자, 자기야, 판판하게 잘 씌워졌지? 응. 자, 판판에 잘 씌워졌고요. 이제 요령은 여기 보시면 주름이 있잖아요. 주름 울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을 아까 드렸을 거예요. 이제 한쪽 위나 밑에서부터 한쪽으로 해가면 이 주름이 가운데로 몰리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주름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항상 가운데서 양 옆으로 해 나가는 것이고요. 이제 어떻게 이제 주름을 없애냐면은 이거를 이제 아까 비닐을 씌울 때처럼 대각으로 다 당겨줍니다. 대각으로 당겨주고 이거 갖다 이렇게 이제 높이를 맞춰주고요. 높이를 맞춰주고 한 칸 비워놓고 한 두 칸째에서 하나 조여주고 여기는 이제 자동으로다가 높이가 맞으니까 그냥 하나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밑에 부분 마지막. 자, 대각으로 당겨서 하나 조여주고 또 하나 다 있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각으로 당기면서 조여주시면 주름 없이 아주 비닐로를 깔끔하게 이제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부분이 다 했으니까 이제 다시 중간 부분으로 올라가서 패드 부분에 스프링으로 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간으로 왔는데요. 이제 밑에 이제 개폐기를 클립으로 물었잖아요. 그리고 이 비닐을 조금이라도 팽팽하게 씌우기 위해서는요, 반대쪽에서 다 고정이 됐기 때문에 발로 이 가로대가 땅에 떠 있습니다. 떠 있기 때문에 발로 살짝 눌러가면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예? 완전히 흙 개대기라 비닐을 밟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가로대가 땅에서 떠 있기 때문에 그 무게로 그냥 살짝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로만 하겠습니다. 자, 집사람으로 이거 계속 손으로 다 누르라고 그러면 짜증날 거 아니야. 짜증나지. 이제 약간 덜 팽팽하게 해도요, 이제 겨울에 비닐로가 수축이 됐다 늘어났다 하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자, 조금 이제 약간 주름이 생기더라도 이제 1년이 지나면 아주 이쁘게
비닐하우스는 자리를 잡는 곳입니다. 와! 만세다! 아, 드디어 이제 하우스 측면 패드 작업하고 저 개폐기 클립 작업을 양쪽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남은 것은요. 예, 여기서 보시면 자 이제 아우 자기야 뒤로 죽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저기 하우스 위에랑 여기 밑에 부분 이제 할 때 임시로 물어놨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한번 물어주면 이제 하우스 측면하고 뚜껑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올라가서 한번 잠깐. 어, 그 신발 미끄러운데 어떻게 올라가? 어? 신발 미끄러워. 아 그래도 이것까지 마무리를 해야 돼.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다쳐. 안 다쳐. 바가지가 있잖아. 바가지 바가지 가자. 자 지금 예, 밑에는 해고 왔고요. 대충 해고 왔고요. 예, 여기 위에 하나만 예. 여기 고필름을 대주고 고필름을 대서요 마감만 하면 됩니다. 예, 임시로 무너졌던 거를 푸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꽉 당겨주고 고필름을 대고 이렇게 무너지면 됩니다. 자, 자기야 올려줘. 올려. 앞쪽 라운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닐을 당겨주면서 당겨주면서 이 헤드 스프링으로 고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비닐이 앞쪽에 라운드 쪽에도 주름이 하나도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 패드가 멈추는 부분은 측면 비닐을 고정한 패드 부분에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갔다. 이 부분에 이렇게 아유. 이 부분에 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남은 부분은 오래되면 되겠죠. 이렇게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할까? 아 지금요 아침도 못 먹었고요 이제 일을 이제 늦게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했고 또 비닐을 씌워야 되는데 아 땅이 지벅지벅 해가지고요 미끄럽고 또 비닐 후에 다 헛개덕이 될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이제 다시 약간 뽀송뽀송해지고 이제 얼면은 그때 다시 이 뒤에 이제 비닐을 그 문짝 같은데 그 옆에 막아야 되잖아요. 아주 빵빵하게 이제 북소리 나게 주름살 없이 씌우는 방법과 그 이쪽에 보시면 이게 처마자요 처마. 저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 위쪽에는 어떻게 비닐을 씌울지 궁금하시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아마 땅이 지어서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이제 뒤에 마무리 또 앞에 마무리. 또 시간이 남으면 하우스 밴드로 고정하는 방법 그런 것도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집사람이 이제 보조를 해주면서 거의 혼자 씌우시 왜 놀래? 아니고 아 혼자 씌우다
싶이 했는데요. 걸린 시간은 예, 비닐 뚜껑 위에 덮고 그 다음에 앞뒤로 마감하고 측면에 예, 측면 개폐기하고 저 패드 부분 마무리 하는데 한 총 소요된 시간은 지금 몇 시야? 배터리가 없어서 안 보여. 나도 안 보이네. 시커매 지금.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혼자서 비닐을 씌우는 방법. 아주 기가 막힌 방법. 아, 빨리 이거 꺼져. 꺼지라고? 어디 꺼져? 꺼지라고. 핸드폰 꺼진다고? 자, 그럼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점심 너무 늦었네. 아,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